최근 소양강대 마류에 대형 물고기인 브라운 송어가 출몰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낚시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물고기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어서 논란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8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. 조휴연 기자입니다. 춘천 소양강 댐 하류 얕은 곳까지 왔다가 붙잡힌 물고기, 외래어종 브라운 송어입니다. 머리가 어른 손바닥만 하고 최대 1m 길이까지 자랍니다. 공식적인 수입 기록도 없어서 유럽이나 북미에 서식하는 어종이 어떻게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. 다만 찬물이 1년 내내 흐르는 댐 주변이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. 소양댐 하류입니다. 이곳 일대에는 댐을 거쳐서 내려온 물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. 평균 수온은 약 15도 내외입니다. 문제는 우리나라 하천엔 천적이 없다는 점입니다.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어류인 가시고기와 열목어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30cm 이상 정도만 되면 어식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열목어 같이 멸종 위기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 8월에야 브라운 송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했습니다. 하지만 개체수 조절을 위한 후속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금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매 어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은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수매 사업을 추진하도록. 전문가들은 브라운 송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선 북한강 상류 하천 전체에 대한 서식 실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.